소리 없는 범죄 소매치기. 소리 없으면 보통 뭐 한 250번. 하루에 금 250번 소매치기의 놀라운 비밀이 공개됩니다. 하루에 1,500만 원. 경마 그 자체. 언제 어디서든 청소 불만. 해카그 뭐 이런 걸 들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무서울 순 없다. 어둠의 손 소매치기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채널 고정. 오늘의 와일드칸 30년 경력의 전직 소매치기 전격 출연. 과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소매치기만 해오다가 그만 마음을 잡고 있어보니 시민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의 레이더에 포착되면 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내가 있는 한 더 이상의 피해는 없다. 30년 경력의 전직 소매치기가 직접 밝히는 소매치기의 모든 것. 오늘의 엑스판. 안테나가 망을 보면 바람이 돋고. 소매치기를 소재로 다룬 영화 무방비 도시. 기계가 턴다. 귀신 같은 손기술. 그들은 숨소리마저 거짓말이다. 엑스파이 소매치기의 귀신 같은 손기술 대공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방비 범죄 소매치기. 근데 사람들 침에서 이렇게 몇 번 치니까 없어져 있던데.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소리 없는 범죄 소매치기. 소매치기 한 해 발생 건수 3천여 건. 대한민국 생활범죄 1위. 두 번 당했는데요. 한 번은 가방이고 한 번은 몸에. 아예 지갑만 없더라고요. 털지 못하는 것은 없다. 솔직히 일개 두개 실체를 밝히려면 최소한 6개월은 길바닥 쓸고 다녀. 꾸준히 증가하는 소매치기 범죄. 가방이 옆에가 아예 찢겨졌어요. 그때 보증금 300만 원 하고요. 150에서 200? 당신의 돈은 나의 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표적. 절대 방심하지 마라. 당신을 노리는 검은 손 소매치기. 잃고 나서 후회 말고 미리 알고 대비하자. 증거 같은 게 없애기 위해서 다시 돈을 갖다가 돈만 빼서 지갑을 그 상태로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저희도 단속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션스 세븐 작전 본. 보신다와 같이 그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소매치기. 근데 우리 주위에 그렇게 흔하게 발생이 되나요? 아, 제가 그 왕년에 소매치기 의뢰 사건을 많이 다뤄봤는데, 그, 거의 뭐 지하철이나 버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출퇴근 시간에 많이 네. 이루어지더라고요. 다들 뭐 경험 있으세요? 제가 이제 근무과를 저도 하고 예, 있었는데요. 예, 예. 그 술을 먹고 이제 찬 기억이 나고 잠깐 졸은 기억은 나고 그다음에 집에 이제 갔는데 예. 아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한번 있고. 술 먹고 그렇게 아무 데서나 좀 주무시고 그러지 마세요. 보면은 늘 그 술 드시는 것 같아요. 경험담인데 자동차 동호회에서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아부 정도에 예, 예. 모여 있었는데 젊은 사람 둘이 그 오토바이 타고 그 가방을 놔고 체간 거예요. 날치기. 네, 날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차가 좀 빠른 차들이 있어가지고 네. 대기하고 있다가 잡은 적 있죠. 그래서 오늘 정말 어렵게 저희 와일드카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소매치기 전문가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진짜? 경력이 상당하신 분입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소매치기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30년 전직 소매치기. 지금까지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소매치기의 비밀 전격 공개됩니다. 현재는 활동 중이진 않으시고요. 예. 한 몇 년 동안 활동을 하셨습니까, 소매치기로? 한 30년 했습니다. 와, 경력 30년. 처음 소매치기를 하신 나이가 실례지만? 14살 때입니다. 10? 14살. 14살부터 프로나 어떤 레벨이 좀 높다는 건 얘기죠? 예, 몇십 년 돼야 프로 생활을 합니다. A급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4식구나 5식구 같으면 48에 32명 정도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A급입니다. 어떤 시간대에 이렇게 범행을 하시는지?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은 뭐 12시부터 2시까지 쉬고는 그래 했습니다. 출퇴근은 하지 않습니다. 그 소매치기 분도 점심시간이 있군요? 그럼요. 쉬는 시간이 있죠. 12시, 2시는 꼭 챙기신다고. 점심은 꼭 드시고 하신다고. 내가 저 사람을 털어야 되겠다.
하면 얼마만에 훔치실 수 있습니까? 버스 한 코스나 두 코스 가면 안주머니나 핸드백은 털고 네. 목걸이 같은 경우나 팔찌는 한 코스만에 내릴 때 합니다. 제일 하루에 매상 많이 올 때는? 예. 최고는 얼마까지? 과연 오션스7이 이토록 놀라는 이유는? 최고는 얼마까지? 한 1,500만 원. 한 번에 무려 1,500만 원. 7, 8월에 한 달 정도면 얼마 정도? 과연 얼마일까? 2억 정도는 벌었습니다. 한 사람한테 3억을 하고 네? 한 사람 지나면 2억 정도는 벌었습니다. 2억이요? 네. 2억! 솔직히 그러면 그 돈 다 어떻게 쓰셨어요? 모으셨습니까? 저는 도박이 같은데. 그럼 이게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일꾼은 하나고 전부 다 다른 게임입니다. 시기의 조직도를 보면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사장, 일꾼을 도와주는 바람잡이, 그리고 소매치기 기술자로 구성되어 있다. 뭐 구역 같은 거 있지 않으십니까? 본인들만의? A급들이 무슨 구역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지. 야,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호주머니가 내 호주머니다. 한 번에 최고 많이 해본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6천. 무려 1억 6천만 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다. 어떻게 1억 6천 원이요? 수표로 바꿔가지고요. 아니 수표 같은 것도 현금화 하실 수 있어요? 도난하기 전에 주민등록 가짜 위조된 걸 가지고 찾아갑니다. 10만 원짜리 그 고액권이 나옵니다. 이 소매치기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결과죠. 소매치기 분들은 좋은 결과. 왜 좋은 결과? 고액권이 지갑에 들어있으면 아무래도 만원짜리 뭐 한 장보다는 10만원짜리 한 장 들어있으면 10장 같으면 100만원인데 소매치기가 더 많이 생겨나겠죠. 제가 생각하기로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더욱더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 소매치기 그 누구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격 공개 소매치기 실전 기술. 첫 번째 실전 기술 속이 따기. 자, 그럼 지금부터 말이죠. 저희들이 우리 소매치기 형님으로부터 어떤 기술들이 있고 또 이런 기술들을 조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기술은 어떤 기술입니까? 목걸이 기술과 예. 팔찌 기술. 목걸이 기술과 팔찌. 뭐 전문용어로 무슨 기술이다 이런. 수기따기. 수기따기. 소매치기의 첫 번째 기술 수기따기. 바람잡이가 시선을 분산시키는 동안 금목걸이나 팔찌 등을 일꾼이 훔치는 기술이다. 금이라고 해도 될 걸 왜 수기라고. 그건 이제 우리끼리 쓰는 호칭입니다. 혹시 뭐 금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도 알아채실까 봐. 야, 수기. 그러면 금을 얘기하는군요. 그럼 금리도 수기 이빨. 수기. 그건 아닙니다. 수기. 그건 아닙니다. 죄송. 직접 수기따기를 해보는 오션스7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네. 올라올 때 신분이 이쪽으로 다 눈을 감게 돼요. 오. 그러니까 감으면서 이게 지나갔는데도 못 봤어요. 진짜 안 보여? 저는 좀 못 믿겠어요. 요거 지금 못 믿겠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직접 체험 김인석! 동전을 치세요. 다리를 흔들어주고. 동전. 흔드세요. 운동화 입고. 과연 인석의 반응은? 진짜 모르겠다. 수기따기 두 번째 팔찌. 죄송해요. 리더 김인석과 탐정이 바람잡이가 되어 해커의 시선을 끄는 순간 바람처럼 팔찌를 낚아채는 전직 소매치기. 근데 거의 모르셨죠? 지금. 그러면 정말 빠릅니다. 수기따기 예방법. 어디서 누가 잡든지 이러면은 특히 목걸이나 네네. 팔찌를 딱 잡으면은 네네네. 그 사람들이 하다가 안 합니다. 그게 이제 걸리는 게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보통 뭐 한 250돈, 200돈에서 300돈까지 목걸이가 나오니까. 한 번 그 한 팀이 딱 훑고 지나가면 네. 200돈에서 300돈가량 금을. 네. 제일 큰 그 수기 얼마까지? 50돈이요. 50돈짜리 차고 다니시면 되세요? 예. 목걸이가 50돈! 소매치기 실전 기술 두 번째 안창따기.
외투 안주머니를 면도칼로 찢은 후 지갑을 훔치는 어려운 기술이다. 자, 전직 소매치기 오션스 세븐을 상대로 안창떡이 시범을 보인다. 지갑 훔치는 데 걸리는 시간 불과 1분.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정말 무섭습니다. 아니 어떠셨어요? 당해보시니까 느낌이. 아니 난 아무 느낌도 없으니까 황당하죠 그냥. 몇 분 정도 걸리십니까? 보통 안창따기를 딱 하면 1분 만에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마지막에 그 칼을? 칼 입에 넣죠. 왜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있으면은 칼에 비면은 손이 비잖아요. 제가 그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 자켓 자체가 허공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각이 예, 이 지금 이 자켓을 이렇게 해도 느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추를 이렇게 꼭 치워 놓는 것도 치워놔도 나갑니까? 예. 재킷 단추를 채운 채 재 실험에 들어갔다. 순식간에 안창따기 성공. 근데 지금 카메라에도 담겼겠지만 이러고 있는데 거의 안 움직였어요. 자켓이. 안창따기 예방법. 주야 상황. 양복을 입은 주머니는 전철이나 버스에서는 손을 밀어야 됩니다. 고급 스매치기가 자주 시도하는 기술 뒷주머니 따기. 뒷주머니 하는 거 한번 보죠. 뒷주머니 따기는 앞에서 발을 밟아 사람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일꾼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다. 얘는 돈 들었다 하는 보장이 없고. 없어요 진짜. 안보고 또 얘는 보장해주네요. 만져보면은 지갑이 두껍다든지 현금이 들어있다든지 알 수가 있잖아요. 소매치기의 세 번째 기술 올려치기. 사장 일꾼 바람잡이가 한 조가 되어 면도칼로 가방을 찢어 지갑을 훔치는 기술이다. 전직 소매치기 오션스 세븐을 상대로 올려치기 시범에 들어갔다. 지갑을 훔치는 데 걸리는 시간 2분. 아, 멋있다. 야. 흔들리거나 그러면 모를 것 같아요. 전혀 모를 것 같아요. 모르죠. 이거 네. 완전 이건 한 코스, 두 코스까지 가기 때문에 두 코스 가면 1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나오는 시간은 2분. 아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갑을 꺼내셨어요. 근데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없어. 돈이 없어요. 카드가 있죠. 흔한 그 전문용어로 개털이다 라는 그런 쓴데 네, 아무것도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여시지 뭐. 다시 넣습니까? 네. 저희들 남자들 가운데 허당이다. 예, 별로 쓸모없다. 예, 이런 느낌. 당첨됐다 해커. 울려치기 예방법. 그 대중교통 많이들 이용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어떻게 조심하셔야 될까요? 특히나 이 가방 찍기. 가방을 울음했을 적에는 가방을 울음하지 말고 가방을 앞에다가 이렇게 돈 들어는 넘어지고 있으면은 네네. 소매치기들이 돌 구멍이 없죠. 그렇죠. 돌 앞으로 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 네네. 제가요 만약에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하다가 걸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어 아저씨 왜 이러세요? 그렇게 가방 칼로에 가세요.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이 되면 그렇게 칼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감을 치면 안 됩니다. 아. 감을 치면은 놀래서 애정들이 칼이나 핵칼 같은 거 이런 걸 들고 있기 때문에 잡히기 싫어서 그걸 찌르려고 하기 때문에 찌를 수도 있어요. 진짜 실제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이제 먹더라도 감치지 말고 살짝 돌락하면 돌려줍니다. 이제 먹더라도. 이 영화 무방비도시 중 소매치기 당하는 걸 알았을 때 상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 전문가 선생님으로부터 소매치기 기술을 좀 알아봤습니다. 다들 어떠셨습니까? 그 영화에서 본 거 맞습니다. 뭐 그런 놀라운 네네네. 기술을 눈 한마디 딱 표현이 소름이 딱 돋는 게 조금 무서워요. 오늘의 미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A 홍보업체의 직원을 상대로 소매치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실험을 해봤다. 안전 포인트
30년 경력의 전직 소매치기의 성공 확률은 소매치기 하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소매치기 하기 쉬운 상대와 장소다. 잠시 후 전직 소매치기와 A 홍보업체 직원들의 소리 없는 한판 승부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원분들이 이 소매치기나 이런 것들에 많이 좀 노출이 돼 계신 편인가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아,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좀 외근들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네. 잠깐 들었는데 하루에 평균 1회 정도 저희들 외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바깥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특히나 이 소매치기 분들에게 정말 그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우리 직원분들에게 경각심을 좀 불러 일으켜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우리 최 과장님 네.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직원분들 네. 아마 좋은 경험 될 겁니다. 네. 직원분들에게 한마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주머니 조심해라. 정거장이면 한두 정거장 하면 됩니다. 그럼 한두 정거장 만에 끝내시고 네. 바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잠시 후 그 결과가 밝혀집니다. 직원이 나오길 기다리는 오션스 세븐. 네, 맞아요. 저분. 첫 번째 목표가 등장했다.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의 A 홍보업체 여직원. 소매치기 미션 첫 번째 목걸이를 접수하다. 평상시에 저 여자분 좀 어떻습니까? 좀 눈치가 빠르신 편이에요? 어때요? 아, 빠르죠. 아, 그래요? 네.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것 같은데. 예. 여직원 주위를 맴도는 전직 소매치기와 오션스 세븐. 과연 성공할 것인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해커. 드디어 버스가 도착하고 버스에 탑승하여 여자에게 접근한다. 지금 바로 그 저희 팀원들과 저희 표적이 타고 있는 버스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저도 긴장이 되는데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두 정거장이면 끝난다고 했거든요. 두 정거장 때 내린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서서히 첫 정류장을 향해 가는 버스. 여자 옆에 서 있는 오션스 세븐. 전직 소매치기 해커에게 뭔가를 던지는 듯. 드디어 첫 번째 정류장에 도착했다. 과연 팀원들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정류장 실패. 자, 아직 저희 팀원들 안 내렸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작업 중인 것 같습니다. 동전치기를 지시하는 전직 소매치기. 전직 소매치기 손으로 지시. 드디어 차키를 떨어뜨리는 해커. 눈치 없이 차키를 줍는 열쇠 현종. 1차 도전 실패다. 숙이 따기 원래는 이렇습니다. 차키를 건네주는 열쇠 현종. 두 번째 정류장에 도착했다. 우리 팀원들 내렸나요? 내렸습니까? 내렸나요? 안 내렸죠? 한두 정거장 하면 됩니다. 그럼 한두 정거장 만에 끝내시고 예. 바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직 소매치기의 말대로라면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버스는 또다시 떠나고 2차 도전도 실패다. 자, 지금 말이죠. 저희들이 약속했던 두 번째 정거장은 이미 지났습니다. 세 번째 정거장을 향해 출발하는 버스. 제차 해커에게 지시하는 전직 소매치기. 망설이는 해커. 아유, 시간이 많이 잡으니까. 점점 세 번째 정류장은 다가오고. 빨리 와, 네. 그쵸. 오션스 세븐 이대로 물러날 것인가? 세 번째 정류장에 도착했다. 자, 이제 세 번째 정거장입니다. 자, 과연 우리 팀원들은 내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성공했을지? 과연 버스에서 내릴 것인가? 또 한
한 내렸나요? 또 한 내렸... 아, 그냥 지나. 네 번째 정류장을 향해 가는 버스. 해커 마침내 두 번째 동전치기 시도에 들어갔다. 과연 성공할 것인가? 네 번째 정류장은 또다시 다가오고 전직 소매치기 숙이따기 시도.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 네 번째 정류장에 도착했다. 과연 느리나요? 느리나요? 마침내 버스에서 내리는 오션스 세븐. 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예, 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아, 성공을 했을지 실패를 했을지 저희 팀원들을 태운 다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본부로 돌아오는 전직 소매치기와 오션스 세븐. 실험은 성공했을까? 아니, 실패하셨다고요? 예. 아, 손을 대자마자 움츠리는 여직원. 작전 실패다. 차가 흔들리니까 이걸 못 되겠어요, 이거를. 아니,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이 안 맞던 거고, 두 번째, 왜 서로 아는 치를 해? 서로 아는 척하는 미녀와 열쇠. 아는 척하면 안 돼.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거. 아, 근데. 아니, 덜컹덜컹할 때 그때 기회를 이용해야고, 동전을 세 개, 네 개 던져놓고, 그 죽는 사이에 시간을 벌어줘야 될 거 아니야. 동전 하세요, 동전. 백커는 예. 리허설 할 때는 참 잘했어. 네네. 할 때 보니까 막 간이 요만해. 간이 아니고 이게 환경이 안 맞잖아요. 예, 참 환경을 아니, 원, 나는 다 만들어줬어. 길이 안 맞으면 안 해, 원래. 아니 그 자신이 제일 없었어요. 어땠습니까? 없었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었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게 들리는데 뭐. 긴장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 그 탐정님 뭐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네, 여기 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여기요? 예. 오, 이렇게 하면 저희들 얼굴이 다 나와요. 오션스 세븐이 준비한 최첨단 카메라. 저 저기 있나? 예. 아, 저기. 라이트 뒤에. 꺼야지, 라이트 꺼야지. 예. 라이트 꺼야지. 또 다른 목표 발견.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A홍보업체 여직원. 소매치기 미션 두 번째. 목걸이를 접수하라.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것인가? 버스에 탑승하는 여직원과 오션스 세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리더. 드디어 버스는 출발했다. 지금 저희 옆으로 저희 팀원들과 그 여자 직원을 태운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두 정거장 안에 이 게임이 모두 끝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두 정거장 안에 미션을 성공할지 아니면 첫 번째 정류장을 향해 가는 버스. 체면 구긴 전직 소매치기 다시 한번 작전을 시도하는데 야라 이건 또다시 실패인가? 목에 손을 갖다 대는 전직 소매치기. 긴장감이 흐른다. 뭔가 낌새를 느낀 여직원. 뒤를 돌아보는데 연속 실패. 네, 저희들이 지금 그 전철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나온 이유가 있죠? 네 직원분이 지금 이제 업무를 끝마치시고 이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복귀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저희들이 그 직원분이 타시게 될 지하철역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션스 세븐 더 이상 실패는 없다. 최과장님과 오션스 세븐 여직원을 찾기 위해 전철역으로 향한다. 드디어 여직원 발견. 세 번째 목표 여직원은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이라고 하는데 소매치기 미션 세 번째 올려치기. 여직원의 지하철 목적지는 당산역에서 합정역을 지나 상수역으로 향한다. 4연속 실패? 아니, 이번엔 성공할 것인가?